말길 포장 사업이나 배수로 정비 사업 등에는 일정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예산 집행과 사업 완료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가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사업을 선보여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국진 기자,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충남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생활불편 사업입니다. 소규모 생활불편 사업은 지역 주민과 이통장으로부터 제기된 소규모 마을불편 사업을 처리하는 사업인데요. 마을 한 끼 보수나 배수로 정비, 사고 위험 지역 보수 등 사업비 500만 원 규모 내에서 즉각 처리해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옛날에 도로 같은 게 다 포장된 상태인데 그게 노후돼가지고 이제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건 사소하지만은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총 사업비가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즉각 집행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사업이 없다면 처리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나요? 네, 일반 지자체에서 일정한 예산이 사용되는 경우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필요한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을 승인받은 뒤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게 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작은 소규모 사업을 처리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서산시 소규모 생활불편 처리 사업을 통해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시간을 상당히 많이 단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전체를 정비를 한다면은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도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 소규모 생활불편 사업은 그 보수들 구간만 이제 적극 발굴해서 보수를 해줌으로써 한 달 이내에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시민들이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부의 규제 혁신과도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평균 3개월 이상 걸리는 시간을 한 달로 단축했다고 하면 주민들의 호응이 꽤 컸겠습니다. 네, 서산시의 경우 사업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은 총 17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약 5억 원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올해 처리된 사업도 증가됐습니다. 8월 현재 마을 한길 보수 88건, 배수로 정비 138건, 기타 위험 지역 정비 84건 등 총 310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8개월 동안 300건 넘게 처리가 됐다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집행이 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에서 공사가 마무리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사가 끝난 현장을 방문해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4월 초 마을 주민들이 오가는 마을길이 싱크홀처럼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마을에서 생산되는 생강을 저장하기 위한 톡을 위해 도로가 들어섰는데요. 당시 기초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로가 주저앉으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마을 이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이 생강을 캐가지고 토굴에다 저장하기 위해서 토굴을 팠던 터인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위에 포장은 하고 밑에 주저앉아가지고 여기가 주민들이 아주 참 위험을 느꼈던 장소죠. 마을 이장님은 곧바로 부석 면사무소에 관련 문제를 접수했습니다. 곧바로 소규모 생활불편 처리 사업으로 선정돼 공사 업체가 결정됐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공사를 하면서 주저앉은 부분은 말끔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네, 무너진 부분을 튼튼하게 정비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위치한 배수로도 공사하면서 함께 정비했다고 합니다. 평소 비가 내리면 배수로가 없어서 빗물이 도로 위로 흐른다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 관련 공사까지 함께 진행된 겁니다. 올여름 유독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4월 말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송시 1, 2마을은 비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마을 분들이 통행을 못했었죠. 여기가 주저앉음으로써.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이 주민들이 의해서 이 배수로를 보면은 네네. 저 끝에 가서 저렇게 잘 해놨어요. 물이 이 집으로 닿지 않겠군요. 봄에 해놨는데
다행히 큰 비가 오기 전에 다 마무리해서 참 주민들이 안심하고 장마를 보낼 수 있었죠. 주민들이 이장한테 보고하고 이장은 면장한테 보고해서 바로 한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원래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을 보면 답답한 면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면이 아예 없었겠죠? 없었죠. 이번에는. 예, 아주 없었죠. 그게 네, 4월 초에 접수된 민원이 그 곧바로 해결된 것도 다행이지만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점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활 불편 부분이 제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산시처럼 공사 기간을 앞당기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관련 사업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서산시는 관련 예산을 점차 늘려 사업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소규모 생활 불편 사업이라는 사업은요, 이제 시민들이 작으면서도 금방 편의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서산 시민들께서 이런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업들은 각 읍면동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 시에서는 적극 지원해서 바로바로 시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도 있는데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서산시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고 해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는데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빠르게 해결하는 서산시의 사례,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